네, 점상 다 끝났고. 네. 그 내년에 신축년인가요? 신축년? 네. 내년에 좀 좋은 띠라든지 뭐 안 좋은 띠라든지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좋은 띠는 지금 제가 봤을 때예요. 네. 또 오해하지 말고 또 돼지띠 이제 39살 되신 분들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작년에 좀 많이 안 좋, 경자년에, 그러니까 올해지 경자년에 너무 안 좋아서. 맞아, 안 좋았어. 네, 안 좋았었는데 39살 되면서 해운년이 이제 소띠에 바뀌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작년에 문서의 변동도 좀 있었고, 근데 워낙 36살, 37살 때 나쁜 분들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작년이 경자년에 들면서 어떤 해운년이 있었냐면, 돼지띠들이 인간사가 조금 많이 뜨고, 그 다음에 돈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금전이 좀 많았어. 그러니까 시끌시끌했어. 자기 주변이, 내 주변이 시끌시끌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었어. 근데 인간 시비가 좀 많이 들어오는 해운년이. 제 거 전 보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서른아홉이지만.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혼인에 이제 문서에 이제 합식이 들어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뭐 아이가 생겨서 출산을 하고 나는 이제 소띠 해운년이죠. 신축년이 되면 좀 이렇게 막혔던 운이 조금씩 이제 풀려나가는 형국이라, 그래서 아홉수를 아이로 떼마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들어오면서 복을 가지고 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고가 조금 풀려서 내년에 신축년에 좀 어렵다 해도 좀 고비를 조금 넘어선다. 그 다음에 헤어졌던 인연이 있었다면 다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인해풍파 시비가 들었던 게 내년 되면 좀 풀리는 해운년이야. 그러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돼지띠는. 그 다음에 30살의 임신생 이분들은 작년에 직업변동이 조금 29살 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자년에 조금 우왕좌왕했던 게 분명히 신축년에는 조금 좀 편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조상이 도와주는 띠 중에 하나가 임신생이에요. 그래서 임신생 무슨 띠예요? 30살 되는 자손들이 내년에 새 문서가 들어오고 새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이 취직이 안 됐던 애들이 취직이 된다든지 막혔던 운들이 좀 풀려지는 형국이고, 그 다음 47살 되는 내년에 을묘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자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이 조금 공을 들이신 분들은 좀 분명히 100% 어떤 성과가 있었을 것이고 정리가 됐었다면, 신축년 해운년에는 내가 조금 어수선한 게 있으면서 좀 운이, 경자년에 있었던 운이 마지막 치고 나가면서 신축년에 새운이 돈다 그러거든.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다음에 막혔던 금전이 조금 풀려지고 부동산에 묶여 있었던 뭐 금전이 좀 풀리는 수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나이 세 개를 콕 집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무슨 띠예요? 39살의 돼지띠, 네. 그 다음에 30살의 임신생, 그 다음에 47살의 을묘생, 47살의 을묘생 토끼띠. 신축년에 그러기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30살의 임신생. 그 무슨 띠예요? 원숭이띠요. 원숭이띠. 몰라서. 사람들 모를 거 아니에요. 좋아요. 이 띠든 새 띠는. 그러니까 좀, 돼지띠. 네. 원숭이. 그 다음에 토끼띠. 토끼띠. 응. 이렇게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죄송해요. 안 좋은 거는지, 안 좋은 거. 안 좋은 띠는 이제 삼재가 별로 안 좋죠. 삼재는 이제 뱀띠, 닭띠, 소띠인데, 이제 나가면서 뱀띠는 같은 경우는 이번 삼재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대체적으로 특히 이제 내년에 기사생 되시는 분들, 33살 뱀띠 분들은 작년이랑 재작년에 나쁘지 않았는데, 경자년에 32살 먹은 분들은 남의 입에 좀 많이 올라와야 돼, 입설구설이. 근데 그게 33살에 이제 삼형살이 들어오면서, 삼상곤발상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답답할 거야, 내년에. 그래서 돈은 안 벌리지는 않는데 직장을 잃는다든가 나를 찾는 이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삼재 매기 꼭 하고 가시면 좋고, 닭띠 분들은 내년에는 말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삼재가
나쁜 삼재는 아닌데 내년에는 남의 입에 조금 많이 오르고 내가 속상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고집이 워낙 닭띠도 장난 아니게 센 띠거든. 그래서 신축년에는 내년에는 마지막 나가는 삼재 그때 상문이 딱 드는 순간 이 양반들은 다시 피려고 했던 게 다시 움츠려진다 그래. 그래서 그 상문 끼신 분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내년에 나가는 삼재 닭띠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는 삼재인데 힘든 해운 삼재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집안에 상문이 끼면서 치고 나가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신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이게 조상님 전에 많이 빌고 사셔야 되는 분들은 내년에는 본인이 자숙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지 조금 입으로 실수가 불명이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내년에는 내가 남들 앞에 나 잘났다 하는 해운년은 아니야. 좀 수그려야 되고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9월, 11월 신축년에 그 다음 해머리 1월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37살 되신 분들은 이제 일곱성주 들어오신다고 해서 자리변동도 있으시고 문서운도 있으실 건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는 조상이 발복하는 해운년이고 그 다음 내년은 어떻게 보면 흰소거든요. 그래서 흔하지 않는 소야. 흰소는. 그래서 내년도 경자년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해운년이 될 수 있어요. 소띠, 내 띠에 내가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들지는 않겠지만 나가는 삼재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천액, 지액, 그 다음에 우리가 인액, 사람으로 친다 그러거든. 그래서 내년에는 소띠 애들은 무조건 천신고, 천신 기도를 많이 하신다던가 빌어주는 선생님들도 소띠 그 제갓집이나 신도분들이 있으면 천신고를 많이 풀어야 되고 상문을 입었을 때는 이번들은 빼박도 못하는 거야. 나가는 삼재에. 그러니 상문은 입으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곡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삼재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37살 나는 자손나비들이 그렇게 나쁜 해운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조금 답답해서 건강으로 신호가 오고 젊으신데도 병원에 왕래 출입할 일이 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이 나가야 돼. 근데 37살에는 돈이 나갈 일이 그닥 없거든. 그러니까 돈 사고를 조금 조심해라. 이제 일러주고 싶고 아무튼 나가는 삼재는 뭐를 치고 나가도 나가. 그리고 내년에는 신축년이잖아. 네. 흰소잖아. 내년에 내림꽃들 엄청 할 거야. 내 손에 장을 지죠. 내년에는 이런 신재자들이요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예요. 내 손에 장 지죠.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거는 때려 막아도 어쩔 수 없는 해운년이야. 그러니까 무당들이 내림꽃 많이 한다고 흉볼 필요 없어. 내년에는 내림꽃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내 손에 장 지진다니까. 고추장 지실 거나 된장 지실 거나. 네? 간장? 간장? 그건 말이야. 내년에 제자들이 신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해운년일 수밖에 없어요. 경자년에도 제자들 엄청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해운년마다 걷어들이는 해운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해운년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 올해 경자년하고 신축년은 신이 많이 솟는 내려지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어디 선생님들 내년에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신문이 확 열리면서 제자분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많이 버거우실 해운년이 신축년입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아무튼 좋은 띠는 돼지 원숭이 토끼. 그다음에 토끼띠 괜찮아. 안 좋은 거는요? 안 좋은 거는 뱀띠, 닭띠, 속띠 이 띠가 제일 안 좋고 뭐 축 먹어서 뭐 양띠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뭐 빌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아무튼 알겠어요.